저를 소개한다면 이전에 없었던 직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가 당연히 없으실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고 취미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변화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지하셔야 될 때가 된 거고요. 네, 1미디어 뭐 저희 이 직업을 부르는 명칭이 아직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언론사에서 BJ라고 쓰시는데 BJ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브로드캐스트 잡게 BJ로 부르는 거고 저도 사실 보통 유튜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하니까 유튜버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저희를 그래서 그건 브랜드 네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저희를 표현할 때 1인 크리에이터 뭐 1인 미디어 창작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직업을 딱 통칭하는 말은 없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직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인 미디어란 거는 저는 미디어의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통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는 글을 쓰는 작가는 작가분들도 글을 잘 쓰지만 글을 잘 쓰는 일반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누군가 책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걸 유통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책을 만들어서 그냥 서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 깔릴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마케팅도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1인 미디어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음을 이제 모든 거를 보여주는 어떤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문명5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생방송을 진행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을 진행하죠. 뭐 게임도 진행하지만 뭐 먹푸드, 네, 뭐 토크, MC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다 합쳐보면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줄기가 있어요. 예능 그리고 진행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도 다른 게임 방송이랑 달랐던 부분들은 게임을 공략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원래 그 전까지의 게임 방송은 게임을 공략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빨리 깰 수 있다든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든지 저의 게임 방송 스타일은 다른 스타일인 거죠. 어떤 거냐면 그 게임을 하나의 컨텐츠로 사용해서 거기서 보여주는 예능들로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처음 그 컨텐츠를 그 게임을 맞닥뜨렸을 때 생기는 실수들, 뭐 버그들, 뭐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는 거고 이건 하나의 어떤 예능 방송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보면 게임도 예능처럼 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차차차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뭐 할 수 있을 여력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제작비가 됐을 때 점차 그런 컨텐츠들이 늘려가서 지금은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하고 있죠. 제가 왜 생방송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기업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고 이제 내 사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제 학력이라는 게 걸렸던 거죠. 고졸이었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잘 들어갔지만 거기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웠고 거기서 불평등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스타트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저희 집이 또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저에겐 해법은 딱 하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떴던 개념 중에 하나가 퍼스널 브랜딩이고 네. 내 자신이 브랜드화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뭐 학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는 중요치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방송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의 가치는 저한테 충분히 주어지는 거고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셔봤자 조회수는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수익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극적인 영상을 올렸다는 건 그들의 목적은 수익이거든요. 근데 조회수만 많이 나오면 뭐 하겠어요. 수익이 안 나오면 그들의 목적은 달성을 못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정작용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루에 올라오는 유튜브의 동영상 양이 얼마인지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거든요. 그 중에 정말 일부 사건인 거고 사실은 따져보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사건들이거든요. 지금 아마 그 친구들 아마 제 생각에는 다 채널들 다쳤을 것 같은데 만들어봐야 본인한테는 손해죠. 네. 계속 그렇게 만들어봐야
네, 그들의 목적은 수익인데 그들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수익일 텐데 그 수익을 받기는 채널을 만들자마자 수익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그 수익도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자체 내에서는 이제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렸을 때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가 이제 아마 바뀌어 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들 입장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광고를 수주받아야 되는데 광고주들이 만약에 진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상이라든지 뭐 혹은 테러리스트 영상이 몰래 올라왔다가 거기다가 광고가 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재들은 더 많아질 거고요. 자정작용이 더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요즘 네티즌들도 SNS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단점도 많지만 정말로 많은 것이 빨리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압박을 계속 시청자들한테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재를 가한다? 라는 거는 물론 저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것은 인터넷 전체에 대한 제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유튜브 콘텐츠 전체에 대한 제재가 간다는 건 이거는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생방송은요, 아무나 못해요. 네, 아무나 못해요. 이제 일단 하루에 3, 4시간씩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오디오가 비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루에 3, 4시간씩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력을 처음부터 갖춘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굉장히 꾸준히 오래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을 만한 끼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멘탈도 필요해요. 채팅방에서 즉각적으로 뭔가 올라오는데 재방송이야 깨끗한 채팅이라고 하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자극적인 채팅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멘탈 관리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생방송은 한번 실수하면 거기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격탄이에요. 차라리 뭐 연예인분들이야 뭐 기획사가 어떻게 했다느니 작가가 시켰다느니 아니면 뭐 PD가 이렇게 했다느니 원래 기획이 그렇게 됐었다니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타격 받으시지만 생방송은 거기서 우리가 말을 내는 순간 거기서 끝이거든요. 내가 한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지금 40살인데 저도 한 7, 8년 방송하면서도 그렇게 조심해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더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생방송은 사실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비추예요. 나중에 하시는 게 맞아요. 뭐 앞으로 1인 미디어 말고도 새로운 직업들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취미와 관심사가 자신의 가치를 더 발현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본인의 취미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본인의 취미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한테 뭔가 보이기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만 그게 의외로 콘텐츠로 발현됐을 때 그게 지금은 우리가 1인 미디어니까 영상으로 말하지만 뭐 다른 방식으로 또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앞으로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뭐 표현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재밌어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데서 또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세상을 대비해서 좀 대비한다기보다는 대비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본인의 취미를 좀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